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최대 역점 사업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2011년 9월 협약 이후 세 번의 착공식을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스톱 상태입니다. 부족한 재원 조달 등이 걸림돌이 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부지 복토 등의 공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2천억 원이 넘는 대출로 하루 이자만 1,500만 원이 넘게 나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2,140억에 대한 또 추가로 발생이 얼마나 이자가 될지 대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대출을 상환하기엔 너무 어렵다. 강원도는 멀린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마스터 개발 협약 MDA를 승인했고 다음 달에 서명식을 해 멀린사가 직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가로 받은 금액이 한 약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해서 되면은 감정가 이상으로 받으리라 보고 있고요.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용지 25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공개 매각 제공모에 개발 사업자가 얼마나 신청할지도 사업 성패의 변수입니다. 지지부진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내년 3월에는 본 공사에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원서입니다.